7회 연속, 사실은 7번 넘어요. 그 이전 거에 자료를 받아놓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는 그거는 인정을 못하겠다.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은 게 6회, 그리고 올해 이제 7회 연속 최다 합격이 됐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셔서 이루어낸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화면으로 뵀던 것보다 좀 까마시네요. 김종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까마쳐. 네, 까매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초시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면접 과정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그 필기시험 합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면접을 보셨을 때도 자기의 진실한 면을 갖다 잘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은 면접 잘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꼭 이뤄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상통에서 힐을 담당하고 있는 유정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합격자 모임에 벌써 세 번째 참석을 하게 됐어요. 매번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진짜 드림직 합격은 상통에서만 나오는구나. 고생하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번에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인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면접 준비 하실 때 절대 가족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꼭 최종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을 진행해 주실 임찬수 수치학원의 임찬수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찬수 스피치 임찬수 매우 반갑습니다.
그래서 악성 유형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담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낄 정도의 그런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도 부당하지 않거나 학교만 시키고 200장도 밖에 가서 그러면 돼요. 그래 저런 분들 바로 학교 시키구나. 그래도 말과 인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인사부터 나도 생각해보니까 바로 절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실전은 딱 이렇게 해도 왜 시간 잘 가야 되니까 이 시간 동안 말 빨리 하면 돼요. 그 지시는 따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아무나 고생이 가까우시면 상세 부담이시지만 이렇게 가이드로 나오는 항상 방안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는 1분 정도 소요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제가 심지어 이렇게 너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이상해야 된다고? 여기서 보니까 개판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그냥 수익이라는데요? 뭐 쓸데없는 거 그리고 내가 뭐 국토 단장경을 했다거나 뭐 여러분들 자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 자, 고객님 불러주면 한 그릇만 달려봐요. 뭐 쓸데없는 거 네? 좀 해라 좀 제발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보고를 해야죠. 가장 회장님이 이거 지금 중요하다고 합니다. 17년간 일을 했다고 분명히 이직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겠지만은 아바사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너무 즐겁게 또 열정적으로 또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좀 더 자신감 가지고 나만 떨리는 것이 아니고 다 경쟁자들 다 떨리고 힘드니까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좀 더 자신감 있고 큰 목소리로 계속적으로 시선 처리, 뭐 미소 체크해서 항상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던 거 두 배, 열 배로 발휘하는 그런 인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동 화이팅!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결국에 이 자리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보고 싶어했던 선생님 사인과 사진까지 같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면접이라 많이 긴장되는데 좋은 조언들 만나서 서로 돕고 또 의지하고 또 서로 고쳐나가면서 모두 함께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모든 선생님들 실물을 보니까 너무 떨리고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수험 생활 동안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조금 외로움을 느끼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200여 분이 넘는 분들한테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면접까지 이 기운으로 저희 조원들 뿐만 아니라 유상톡 가족부 여러분까지 다 전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필기 합격자 오늘 같이 모임을 영상을 봤었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됐었고 제가 이제 상상만 하던 대로 이제 실제로 와서 보니까 감기가 무량했고 최종 합격까지 해서 더 이 기쁨을 더 누리고자 하겠다는 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험생활 하면서 항상 그 면접 특강 오는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 필기 합격을 하는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일하면서 아니라고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면접 특강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면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실감이 안 나고 오늘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나니까 진짜 나 정말 열심히 했구나. 앞으로 또 면접까지 좀 큰 산이 남았지만 유상통 믿고 계속 하던 것처럼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겼고 공무원이 꼭 되어가지고 유상통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기억이고요.
면접 특강도 너무나 도움되고 실전에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인터넷 강의로만 봐오던 멋지고 되게 존경스러웠던 선생님들을 실제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게 선생님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임찬수 선생님 면접 특강도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24년 합격자 유상통 모임에 오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임찬수 강사님 면접 강의도 지금 너무 알차서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유상통 강의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리직 합격은 유상통 파이팅. 어제 무슨 나와서 무슨 얘기 할까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저도 모르게 맛집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찐 맛집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다니던데 종각역에서 좀만 가면 공덕이 있어요. 공덕의 마포나루라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찜닭하고 전 종류 그리고 막걸리 드시면 딱 됩니다. 응? 오늘 휴무예요? 아, 도화점은. 휴무 그러면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나 그거 확인을 못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여기 설인 낙지라도 갔으면. 휴무예요. 아, 그러면 서울 왔으면 명동 가세요. 명동에 가시면 세 개가 있습니다. 명동 돈가스, 명동 교자, 상둥 만두. 개인적으로는 명동 교자에서 칼국수에다가 그다음 만두 이렇게 먹으면 거기는 웨이팅도 금방 끝나고요. 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